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4경기가 남은 현 시점 두 경기차 1, 2위 팀의 맞대결 함께하시죠. 현대모비스 오늘 중요한 경기 이 5명의 선수입니다. 함준, 블레이클리, 박경상, 배수훈과 함께 이대성이 출격합니다. 벤슨과 김태용, 두경민, 김영훈, 자 그리고 함께 한정원 선수가 나서는 DB입니다. 우승과 MVP 그렇죠. 사냥에 나서는 남은 일정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경기를 잘하면 뭐 우승 저 MVP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DB의 공격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블럭슛 배수용! 배수용이 로드 벤슨을 제압했습니다. 두경민, 바드 패스, 벤슨. 페인트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스트릿! 배수용, 박경상에게 함께 달려주는 두 선수인데요. 박경상이 레이업을 막아줬습니다. 이대성이 움직여주는데 박경상에게 전달됐고 다시 이대성 코너에서 쏩니다.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두경민을 아껴두고 이대성이 성공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대성 선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대성 선수, 두경민 선수 그냥 뭐 빠른 공격을 하는데 네. 12대4 한정원 이대성을 공략해 보는데요. 블레이클리 블럭샷! 저러는 거는 이제 이우정 선수한테 리딩을 맡기고 예. 두경민 선수가 이제 아 그, 그러나 한정원 선수 터냈어요. 스틸입니다. 또 하나의 턴오버. 박경상 쏘잖아요. 블레이클리에게. 그러니까 리딩가드에 좀 변화를 주겠다는 이상문 감독의 의도인데요. 박경상 슛. 석점이 림을 때리고 들어갔습니다. 연성이 없으면 성적은 안 난다는 거죠. 예. 근데 조금 아까 그 선수들한테 감사, 고맙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작전 시간 이후에도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는 현대모비스인데요. 그렇습니다. DB의 작전 시간 요청이 한 차례 있었고요. 버틀이 투입됐어요. 더블 트러시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배수용이었어요. 나름대로 투맨 게임을 하면서 찬스를 좀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차례 그 모습을 보였던 DB였습니다. 함지훈 패스아웃. 이대성 정면 석점. 오호. 깔끔하게 성공해냅니다. 이대성 석점 두 개째. 오늘 초반 엄청난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병호. 투맨 게임 시도 서민수 그라 볼을 놓쳤어요. 다시 털어봅니다. 에라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 플레이 시도! 성공하는 블레이클리 그리고 양동균! 남은 시간은 23초입니다. 양동균 윙에서 투맨 게임 시도 블레이클리 부드럽게 득점과 자유득! 서민세 파울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저 자, 앞서 양동균의 엘리오 패스를 블레이클리가 날아올라서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두 선수의 호흡은 뜨겁게 빛났습니다. 차징 좀 알고 했네요. 그렇네요. 네. 1쿼터 이후에 더욱더 좀 고민이 느껴지는 이상범 감독입니다. 지금 파울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렇네요. 버튼 두 개요. 시간 2초, 1초. 터프한 수비인데. 그럼에도 디온테 버튼이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뜨는데도 들어가는 건 막을 예. 방법이 없죠. 버저비터 석점포를 기록하는 디온테 버튼. 자. 그렇습니다. 뭐, 아이고. 아, 지금 흐른 볼이에요. 버튼! 슛! 투앤 덩크로 마무리 짓습니다. 1쿼터에 당한 부분을 네. 고스란히 지금 이 덩크슛으로 되갚아줬습니다. 자, 보시죠. 버튼의 스틸. 캐리의 볼을 뺏어냈고 직접 덩크로 마무리 지었던 버튼이었고요. 자, 2쿼터 시작하자마자 흐름이 버튼 선수 저 스틸 하나가 예. 분위기를 싹 바꿔놨어요. 버저비터 석점퍼. 이제서야 박수를 보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이상범 감독입니다. 캐리가 볼을 터치합니다. 턴오버 뺏어내는 벤슨이에요. 버튼 박지훈에게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이대성이 움직여주는데 열심히 하나요. 직접 파고듭니다. 반대편 전준범 코너 석점. 링통과 전준범도 터졌습니다. 버튼 박병호 석점 빗나갔을 살려내는 서민수. 하지만 볼은 전준범에게. 아웃점 5대1 5대1 그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5대1 라운드넘버. 결국 이상범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9점 공천체육관이고요. 과연 작전 시간 이후에 DB는 어떤 모습일지. 버튼 2점 짧았어요. DB 시도 빗나가지만 풋백 플레이 서민수입니다. 지금 저런 경우는요 마음이 급해서 저런 게 나오거든요. 예. 벤슨 선수 같은 경우 반면 블레이클리는 침착하게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양동근의 패스가 있었고요. 벤슨 투앤덩 지금 DB 입장에서는 벤슨 선수는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박준 곁에 박경철이 위치하고요. 두경민 버튼에게 정면에서 블레이클리를 공략해봅니다. 오른손에요. 위치를 지정해줍니다. 배송이 마크해요. 배송을 앞에 두고 벤슨 2점 성공. 힘이 좋아요. 예.
일단은 성공해줬던 두경민이었습니다. 2대3. 자, 1분 40여 초 남은 이 쿼터. 블레이클리, 박형철, 코너쪽 버튼의 블록슛. 그리고 버튼의 블록슛까지. 지금 DB가 확실히 추격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최다 전반 득점 기록까지 경신을 했고요. 벤슨 페인트존에서 커딘 레이업 득점. 박지훈. 버튼과 서민수, 벤슨, 박지훈, 두경민이 나서는 3쿼터 DB고요. 버튼 함준을 공략 성공합니다. 아주 우겨눕네요. 우겨누. 다시 한번 함준의 수비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2점 실패. 리바운드 로드 벤슨. 블레이클리가 앞에 있어요. 오른손 2점 성공. 이게 앞섰던 전반이었는데요. 2쿼터에 거의 따라잡은 DB였고요. 버튼의 돌파가 힘을 발휘합니다. 제공권 싸움도 지금 26-25. 오히려 DB가 하나 더 앞서가는 모습인데요. 버튼이 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5점을 뒤져 있는 현대모비스예요. 전준범 석점 성공. 오늘 현대모비스의 여섯 번째 석점포입니다. 준이 건너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웃넘버예요. 스피드무브 이후에 두경민 버튼에게 원앤덩. 디온테 버튼 자유자재를 리바운드 하고 있어요. 두경민 석점포 가동. 폭스 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이번엔 버튼입니다. 후회하는 버튼의 원앤덩. 대단하네요. 뭐 한마디로 대단하다는 소리 못하겠네. 두 차례 덩크슛. 이번엔 더욱더 위력이 느껴지는 왼손 원앤덩크였습니다. 두경민 올려줬어요. 로드 벤슨에게 포스업 페인트존에서 놓침도 다시 잡았고 득점까지 가지 못합니다. 아 치열해요. 골밑 벤슨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리바운드 득점 실패. 이번엔 현대모비스가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그리고 블레이클리 왼손 반격을 시작합니다. 블레이클리 속도를 높이면서 오른손에요. 시간을 보죠. 예, 샷클락 7초. 직접 뱅크샷. 아유. 두경민은 성공해냈습니다. 30초 남은 3쿼터. 또 한번 쳐냈어요. 살려내는 블레이클리 풋백플레이. 펑펑 터져줘야 되는데. 예. 김주성은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리바운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석점은 어떨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이게 웬 일입니까? 아, 4쿼터에 처음 나온 선수가 볼, 첫 번째 터치를 성공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잡았는데 네. 성공을 쉬고 좀 스크린 밖 오른쪽 이동하는 두 명 사이 두경민 뱅크샷 성공! 좋아요. 블레이클리에게 정서호 석점 성공! 드디어 현대모비스의 석점포가 가동됩니다. 김주성에게 다시 두경민 높게 뛰어졌어요. 엘리오 플레이 로드 벤슨. 저런 건 참 그 2대2 하면서 영리한 패스가 하나 나왔네요. 예. 두경민 선수. 로드 벤슨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블레이크를 공략합니다. 뱅크샷 득점. 월 밑으로 빠르게 박병호 두 점을 성공합니다. 윤호영 김주성이 함께 가세하는 이 후반의 DB의 골밑은 역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석점포를 가동합니다. 나오자마자 가볍게 석점을 하는 겁니다. 예. 버튼 석점 실패. 윤호영 리바운드 따냈어요. 박병호의 커디. 두 선수의 호흡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대성 타이틀라인 뒤쪽 2점 들어갔습니다. 아, 이대성이 오랫동안 17득점에 묶여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득점을 네. 했죠. 3대1 아웃넘버입니다. 파우들면서 이대성 레이업 득점 21득점째. 마지막 1초도 지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점수 78-59. DB가 현대모비스를 제압하면서 우승 가능성을 더욱 높여갑니다.